진화 타임머신, 에볼호, 진화론. 이것은 빅뱅 우주론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생각해낸 것 중 가장 드라마틱한 아이디어다.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바뀐다는 게 진화론이다. 그 조금씩이 모이고 쌓여서 종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생물군이 출현했다는 거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황당한 얘기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뀐다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자. 이 3살의 아이가 80살의 노인으로 바뀌었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어제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아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제의 우리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전 또는 20년 전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간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늙어간다. 우리가 정작 실감하기 힘든 것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에 내재된 엄청난 시간의 길이다. 먼저 우리 인생보다 조금 긴 시간을 상상해보자. 만년 단위의 시간이다. 여러분도 지금 300종이 넘는 개들의 품종 모두가 하나의 회색 늑대 종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사진 속의 푸들과 퍼그, 불도그와 셰퍼드 모두 불과 3만 년 전쯤부터 늑대와의 공통 조상에서 갈렸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이들 모두의 조상이 하나였단 얘기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훨씬 먼 과거로 떠나보자. 어마어마하게 큰 타임머신 에벌호가 있다고 하자. 무지막지한 속도로 과거로 날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다. 이 에보로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태우고 진화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타임머신의 창문으로는 모든 종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옆 좌석에 앉은 침팬지도 자신의 조상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약 20만 년 전쯤으로 가니 인간의 조상 중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모습이 보인다. 반갑지만 가벼운 눈인사만 나누고 헤어지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기 때문이다. 그러다 700만 년 전후쯤 되면 우리의 조상과 옆 좌석 침팬지의 조상이 딱 하고 만나는 시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우리와 동승한 생물종들과의 공통 조상이 나타날 때마다 타임머신을 잠시 세우고 두 종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잠시 후에는 바로 고릴라와의 공통 조상 역에서 서고, 1400만 년 전으로 가면 오랑우탄과의 공통 조상 역에서도 서고, 7000만 년 전으로 가면 거의 모든 원숭이와의 공통 조상 역에서도 서게 될 것이다. 원숭이와의 공통 조상을 보니 약간 오늘날의 안경 원숭이처럼 생겼다. 여기서 모든 영장류들과 단체 사진 한 방 찍고 다음 역으로 향하자. 앞으로는 공통 조상을 CA라고도 하겠다. 8500만 년 전쯤으로 가니 포유류와의 CA도 만난다. 오늘날의 따치처럼 생겼다고 하면 근처에 앉아있던 따치가 화낼지도 모르겠다. 즉, 이때쯤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타임머신을 타고 캐니스 루프스, 펠리스 카투스, 판테라 티그리스, 판테라 레오, 엘레파스 막시무스 등과의 기념 촬영도 마쳤단 얘기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고래도 있다. 이제부터는 타임머신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스케일이 억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1억 4천만 년 전쯤에는 캥거루와 기념 촬영을 하고, 3억 1천만 년 전쯤에는 2만 종 가까이 되는 새들과 파충류와 기념 촬영을 했다. 멸종해서 태우지 못한 공룡들이 빠진 게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나마 공룡의 친척인 새들이 있어 다행이었다. 3억 4천만 년 전에는 개구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5억 7천만 년 전에는 오! 멍게와도 기념 촬영을 했다. 과거 SNS에 올리려고 둘 다 포장마차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4억 년이 넘어가니 타임머신은 이제 바닷속을 달리고 있다. 물고기와의 공통조상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너무나 희귀해서 타임머신에 간신히 태울 수 있었던 페어와 실러켄스와의 CA를 만나고 나니 창밖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의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6억 년 전으로 가서는 곤충과의 공통조상을 만났다. 바다 밑을 기어다니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벌레였다. 이런, 80만 종이 넘는 곤충과 기념 촬영을 하다 보니 한 앵글에 다 잡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사용해서 원거리 촬영을 해야 했다. 해파리와 말미잘과의 CA를 만나고 나니 점차로 바닷속 풍경은 마치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 같은 황량한 세계로 바뀌기 시작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생물들이 작아진 거다. 타임머신의 창문 모드를 현미경 창문 모드로 바꾸고 나서야 바깥에는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들로 가득 찬 세계가 펼쳐졌다. 35억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결국 식물과의 CA도 만나고 고세균이나 박테리아와의 CA도 만났다. 고세균과 박테리아는 우리와 크기 차이가 너무 나서 더 이상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그래서 둘을 확대한 사진으로 포토샵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니 타임머신 에보로에 탑승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공통조상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드디어 마침내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 루카를 만났다.
루카는 모든 종의 마지막 공통조상이란 뜻이다. 루카 이름처럼 여기가 마지막 역이고 이제 모두가 타임머신에서 내려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너무도 많은 종이라 드론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야 했고 거기서 바라보니 모든 생명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가족이었다. 그래서 그 사진 밑에 루카의 가족 사진이라고 썼다. 아, 38억 년 전을 생각하니 모두가 한 가족이었구나.